생일이 음력으로 달만 얘기해 봐. 음력은 4월. 네. 복 많이 드리던 가중인데 신이 계신 것 같아? 저한테요? 응. 아니, 내가 묻는 거야, 자기한테. 신이 있냐, 없냐. 저는 있다고 믿고 있는 편이어서. 근데 왜 그런 공좀 많이 드리고 살지? 네. 걔도 안 먹는 돈 때문에?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기를 보는데 신이 보여서 묻는 거였어. 느낌 같은 거 되게 잘 맞잖아. 도대체 네네. 무당집이 덕천왕까지 몇 번째야? 시댁 식구랑도 가보고 한 대여섯 번 정도? 갈 네. 때마다 좋은 얘기 안 듣고 오지. 그런 것 남편은 몇 같습니다. 살? 남편은 지금 77년생, 46입니다. 뱀띠. 정말 안 맞는 인연들끼리 열심히 사는 거지. 네. 최근에 이혼을 했거든요. 그냥 이혼 안 해줬을 거야. 법이나 그런 쪽으로 가서 해야 됐을 거야. 네, 관제라고 많이 하지. 힘들었습니다. 네네. 남편 구실, 아빠 구실 못 하지. 일부 종사하지 말라는 팔자거든, 자기는. 솔직히 얘기해봐. 네네. 만나는 사람 있지 않아? 네, 있습니다. 근데 헤어지기 전부터 네. 교제하고 만나던 사람일 거야, 분명히. 헤어지기 전에는 사실 제가 저 외도 문제로 좀 오랜 기간 이제 싸우다 보니까 이혼을 하게 됐고. 남편을 물론 탓해야겠지만 가장 큰 거는 우리 친구가 가지고 있는 팔자가 네. 남편 자리가 너무 약한 거지. 그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면 남편이 없어지거나 없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네. 그걸 가진 거거든,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가져서 살아보고 아이들 낳고 살아보고 하는데도 서로 재살 깎아먹이다 보니까 안 돼. 그리고 아이들 아빠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는 여자를 찾을 수가 있는데 자네를 목속으로 보는 거지, 여자로 안 보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밖에 나가서 외도를 한 남편도 잘못됐지만 본인이 어디 가서 좀 빌고 살고 그래라는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그럼 걔도 안 먹는 돈 때문에 좀안 빌고 산게 그게 조금 많이 아쉽다는 거지. 뭐가 궁금해? 지금부터라도 빌면은 괜찮을까요? 그거는 이제까지 우리네들 전보로 다니고 그러면 옷좀 해라, 정성 좀 들여라, 뭐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을 텐데. 한참 젊었을 때 가와서 지금 최근엔 간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느낌 같은 거잘 맞고 꿈 같은 거잘 맞고 정말 그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네들 무당에 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 그거 가지고 있다는 거는 매일매일 기도하겠지, 우리는. 나는. 그리고 나는 내 굿도해. 나를 위한 굿도하고 그래.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쫓아다니면서 기도도 다니고 있고 그게 내 삶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꿈이나 본인 같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뭐 신적으로 점을 볼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걸 나한테 주시는 거거든, 이분들이.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해도 그 능력이 있어. 그 이유는 딱 하나지. 우리네 기운이 많다는 건 팔자가 세다는 거예요. 팔자가 센 사람, 세긴 세니까 지금 이혼이 아무리 요즘에 뭐, 이혼이 뭐 짜장면 시켜 먹는 것처럼 너무 쉬워진 세상이야. 그치? 그렇다고 해도 그 얘기는 남의 얘기였지 본인 얘기는 아니었다고. 본인 스스로 참고 견디고 애들 봐서 참고 그리고 살아왔는데 결과적으로 근데 그렇게 됐잖아.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신의 풍파, 조상의 풍파. 다시 말해서 신이나 조상을 좀 섬기지 않고 사는 게 가장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 살면서 아닌 인연을 만났거든. 정말 잘못된 선택. 거기를 갖다가 왜 만났냐면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연애할 때는 좋은 사람이었겠지. 저 사람한테 모든 걸 갖다가 올인하면은 어떻게든 힘든 세상 잘살것 같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들 아빠를 만나게 된게 피난처로 찾았거든, 본인이. 왜냐하면 친정 집에서 얼른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싶고, 왜냐면 거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거든. 분명히 어머니 아버지도 너와 같은 이 길을 걸어 오셨을 거거든. 그만큼 그분들도 힘들었을 거거든. 얼른 거기가 돌파구를 갖다 탈출구를 찾은 게 애들 아빠였거든. 너도 엄마 아빠처럼 살아가잖아. 그러면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네까지만 그렇게 살자고. 아이들한테 그거 주지 말자고. 그게 내력이야, 근데. 누군 주고 싶어도 좋겠어? 어머니, 아버지는 이렇게 당신 딸이 이렇게 살라고 그걸 주셨겠어? 그렇지 않아? 마찬가지로 자네도 금쪽같이 배 아파서 10달 배 아파서 지금까지 키운 애들 그런 애들이 잘 커져야 있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가는 게 부모에 대한 그 희망이고 그게 도리잖아. 이게 내려진다는 게 문제인 거지. 우리 집안에도 이렇게 나와같이 그 전에 전에 조상님 중에 어느 분이 무당을 하셨으니까 나도 내려진 건데 갈수록 이게 강력해지니까 문제야. 부모님도 팔자가 세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는 더 세게 나와 있어. 팔자가 더 세. 자네가 배 아파 낳은 애들은 자네보다 더 세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빌고 살라는 거야. 빌면서 일반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빌고 사는 길을 선택하라고 싶어. 이 길 선택하지 말고. 근데 이게 충분히 지금 3, 4년부터 신의 기운이 부쩍 강해졌어. 유독.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저 사람을 보게 그냥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을 일, 저 사람에 대해서 누가 됐건 간에 상대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읽어줘. 그리고 아이들을 보고 이러고 있으면 금년 연초에 시작이 되면서 희망찬 거보다 금년 연초부터는 더 불안한 거. 과연 어떻게 살지 막막하고 아이들 보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거 기운이 나고 힘은 나지만 또 막상 내 현실을 못 하게 되면은 근심 반, 걱정 반이고 이제까지 41년 살아오면서 편하게 살아본 적 있어? 쉬어본 적은 며칠이나 있니? 최근에 실업해서 조금 몇 개월 쉬었고 그 외엔 계속 지켜나고 있습니다. 정말 뭐가 궁금해서 온 거야? 아, 정말 궁금한 건 올해부터 정말 뭔가 일이 앞으로 넘어져,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만큼 되는 게 없고 뭐 교통사고에다가 애도 지금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애기 아빠가. 애기 몇 살? 초등학교 1학년. 8살? 왜 하나만 있어? 총 셋을 줬는데 둘은 그럼 어떻게 했어? 너 둘은 지운 거야? 그 앞에 한번 지우고 사실 또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네 지금 배에 또 낳아야 될지 안 낳아야 될지도 너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애 첫 번째 남편은 성씨가 뭐야? 한 씨? 네. 지금 사람은? 김. 그냥 자네 같은 사람들이 제일 가엾어. 제일 가엾어. 이유는 딱 하나. 부모자가, 남편자가 너 없다니까. 왜 가질라고 그래? 그리고 막 그 뭐 어떻게 처신을 했길래 지금 너 나이 41살이에요. 아이가 있으면 생기면 어떡하니? 그리고 여자 팔자 디웅박이란 말 있지. 전 남편이 뭐 김씨였어. 지금 사람은 뭐 한씨였어. 지금 사람은 김씨야. 아니 한 뭐 김씨야. 예를 들어서. 너도 언젠간 죽을 거고 나도 언젠간 죽을 거야. 넌 최씨잖아. 너의 성은. 넌 최신의 귀신도 못 되고 첫 번째로. 한신의 귀신도 못 되고 김신의 귀신도 못 돼. 왜 그런 길을 선택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평생의 외로움이라는 거, 아픔이라는 거, 슬픔이라는 거 너 안고 살아야 돼. 정말로. 근데 왜 또 대도 않는 또 살아고 하고 또 의지처를 의지처가 아니라 너는 다 그게 피난처거든. 피난처가 남편이 되고 있거든. 그래서 문제인 거야. 정말 너 위해주고 너하고 밥 먹을 때면 네 밥 숟가락에 생선 가시라도 발라서 네 먼저 먹게 해주고 그런 애들을 만나야 되는데 너는 너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네가 더 그냥 오링을 다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낳고 살아오면서 정이라는 거, 따뜻한 사랑이라는 거 못 받아봐서 그러거든.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쫓아오는 호랑이가 아니라 네가 타고난 팔자를 제일 조심해야 돼. 그 팔자에서 네가 제일 더 조심해야 될 거는 남자.
내 유튜브 좀 봤어? 네. 내 나이 알아? 아니요. 내가 여기서 제일 많을 거는 52이니까. 넌 그래도 결혼이라도 해봤지. 또 다른 사람 지금 만나서 또 인연 가지고 있지. 무당된 지 17년 차야. 짧지는 않아. 어떻게 보면 너도 나와 이렇게 오빠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대도 않는 사람을 선택하니까 자꾸 아픔을 겪는 거야. 빠져나올 수 없고 헤쳐나갈 수 없을 거야. 잘 들어. 어차피 벌어진 일이야. 네 뱃속에 성은 틀리지만 아이 낳아야지. 걔가 뭔 잘못 있어? 누구들이 그 짓거리 해가지고 생긴 거 아니야. 그럼 네가 관리라도 했어야지. 피임을 하든가 뭘 하든가. 왜 생명을 죽여? 그럴 순 없는 거잖아. 사람이 사람을 갖지, 사람이 뭐 짐승, 강아지나 뭐 소 그런 거 여기 갖는 거 아니잖아. 네 팔자 타고난 것도 어? 정말 팔자 세게 나왔는데 그게까지 또 죽이고 그러면 네가 얼마나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잊지 마라. 지금에 만난 사람 김씨라고 했지. 조상 간의 합의라는 게 있어. 우리들 일 중에 꼭 좀 하고 살아. 그리고 너의 친정 부모님들, 어머니는 고씨, 너는 아버지는 최씨, 제주고씨가 정말 무속하고 가까운 집안이야. 신이 정말 많은 집안이고 그런 집안에 자손으로 태어났으면은 어머니 아버지처럼 살기 싫으면은 조상들한테 빌고 살아. 그게 답이야. 지금 사람은 몇 살이야? 지금 만나는 사람은 38. 제주도 좋다. 소띠네. 정말 봐라. 이 궁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니? 지금 만난 애도 재작년부터 되는 노릇이 없어, 걔도. 응? 폼만 사람만 착해. 사람 착한 거 외에 그거 외에는 뭐 좋은 게 한 개도 없어. 직업이나 뭐나 모든 게 부모 뭐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뭐 모든 게 첫 번째 애 아빠보다 궁합적으로 생일이 언젠지 모르지만 더 안 맞는 친구를 만난 거야. 네가 따돌거려 줘야 되고 네가 기댈 수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챙겨줘야 되는 사람을 만났다는 뜻이야. 그런 불안감 안 들어? 그런 건 있었죠. 만날 때. 거기에다가 작년부터 난 서울 한양구술 안 했거든. 서울 박수무당인데 작년부터 10년에 대운이 들어와가지고 또 운이 운까지 넘쳐갖고 있지. 무슨 일에? 철강업 쪽에 있습니다. 일적으로 자기가 그런 쪽으로 철을 다루는 이름은 영튼 잘못되지는 않았어. 그런대로 그냥 맞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아픈 길을 이렇게 선택하고 가는지 진짜. 어디 가서 만나서 살기 전에 가서 물어보고 좀 살지. 좀 크고 살아. 그냥 너한테 남들을 보는 능력은 줬어. 남들을 평가하는 눈은 줬거든. 근데 너에 관한 거는 넌 눈을 네 스스로 찔러야 돼. 너에 관한 거는 정말 못 보거든. 알겠니?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라면은 그 집, 지금의 친구, 그리고 너의 집안, 조상 간의 합의라는 것 좀 하고 살아. 그래야 무탈하게 산다. 그리고 아이는 8살이라고 했지. 네. 양띠네. 아이는 너한테 아마 안 보여줄 거야. 철저하게 안 보여줄 거야. 근데 그 아이가 가지고 나온 게 조실 부모 팔자야. 그 아이를 낳고 나서 너희 사이가 아마 더 많이 멀어졌을 거야. 그게 봐, 그 아이도 그렇게 팔자 때문에 하고 사는 거야. 어린 나이에 너희 남편도 분명히 지금 벌써 옆구리에가 여자가 보이는 거 보면은 있는 거 같고 낳아준 지 엄마 밑에서 못 살고 계모한테 커야 되는 그 아이도
넌 그래도 제주도 좋다. 지금 만나는 애는 총각으로 보이는 거 보면. 이혼을 했더라고요, 저처럼. 자손이 없지, 근데 여기는. 거기도 애가 7살. 데리고 있어, 그럼 지금? 아니, 마누라가 저기. 네네. 걔가 김씨? 네네. 걔는 생일이 언제? 몇 월 달이야? 양력 생일만 아는데 12월 23일이라고. 음력이면 동지딸이니까 정말 강한 팔자 센 사람이 팔자 센 남자를 또 만난 거지. 잊지 마라. 걔도 못 먹는 돈 걱정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 그렇지만 잊지 마라. 정말 이 사람이 마지막이다. 배 안에 있는 애 낳고 정말 마지막이다고 판단하고 믿고 살을 것 같으면 꼭 조상간에 그 친구네 김씨네 너희 집안의 최신 꼭 합의 붙이고 살아. 그래야 너의 신의 기운도 눌러지고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의 기운도 못된 구석이 있어. 걔도 눈 돌면 배는 게 없는 놈이야. 그것도 못된 성격이거든. 그런 것도 좀 누르고 살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선택을 할 때도 항상 좋은 선택이 늘 많은데 그거를 잡으면 늘 안 좋은 게 항상 걸리는 것 같아요. 너 눈을 찌르라고 너에 관한 거는. 특히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뭐 사람은 어차피 생명도 하나 얻었는데 꼭 빌고 살아라.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그리고 금년보다는 내년이 나. 다 떨어져 봤기 때문에 끝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길이 있는 거야. 덜 떨어지지 않았거든. 다 끝까지 왔거든. 바닥을 쳤거든. 그러니까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코로나나 이런 거 건강 같은 거 잘 챙기고 응? 30대 거니 그런 거 잘 먹고 네가 아이 생각하고 눈물질 거 하는 것보다 그 아이는 잘 살 거다 생각하고 있어. 그것도 그 아이의 복이고 부모 자식 간에는 천륜이래. 하늘에서 인연을 지어준대. 언젠가는 이유가 있으면 너한테 또 만나고 돌아오겠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 잘 키우고 이 내가 아까 신이 있니 귀신이 있니 이러고 내가 물어봤었잖아 서두에. 네. 분명히 계시고 하느님 예수님 부처님 그런 신들 찾지 말자고. 그냥 내 조상님들, 조상신들 그분들한테 의지하고 살아. 그러면 잘 살 거예요. 알겠습니다. 파이팅!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네네. 독서남 부산에서 유튜브 찍었을 때 왔던 이름도 모르니까 여기 녹화가 되니까 이름도 부를 수가 없잖아. 그냥 찔끔찔끔 울고 가던 애라고 내가 기억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전화해.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위로 많이 됐어요. 전화번호 명함 거기 있다. 네네. 아이고.